웃지 마라. 웃지 마. 도망가. 어서 도망가. 그리스! 얼른 타라. 언노! 대체 무슨 일이고? 나야말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형사가 너희 집이랑 지성이네 집에 잠복 중이란다. 너희 둘을 잡으려고. 형사가? 왜? 그걸 내가 웃지 않아. 혹시 지성이 야하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글쎄 들은 얘기는 없는데. 지성 오빠는 어떻게 됐어? 아직 모른다. 지성이 그렇다 치고 니는 와 잡으려고 하노? 설마 그것 때문에. 뭔데? 얼마 전에 순복이가 날 찾아왔었어. 순복이가? 아버진 어딜 가셨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세요? 글쎄다. 휴진까지 하고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시는 거 보면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보지. 휴진까지 하셨어요? 무슨 일 있지?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니? 아버지 오셨니? 네. 근데 네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늦으셨네요.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원장님도 조심하이소. 그 인간이 원장님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거 알면 원장님도 가만두지 않을 깁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원장님.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 그만 나가주게. 네. 그럼 편히 쉬십시오. 원장님께서 삼생이가 동호차에 타는 걸 보셨다 하시더라. 아, 다행이다. 어쨌든 지성이나 삼생이 다들 무사해야 될 텐데. 잠깐만.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그럴 일이 좀 있었다. 삼생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삼생이가 얘. 너 지금 어디야? 알았어. 근데 삼생인? 걱정 마. 다행히 동호차를 타고 피신했대. 동호차 타고? 그래 알았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안 끌어. 미안해. 날 박는 대로 바로 떠날게. 예, 동삼제약입니다. 나야. 삼생이랑 같이 있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간다고 전해줘. 그래. 누구야? 지성이다. 지금 이쪽으로 오겠단다. 앉아라. 고마워. 삼생아. 그러지 마라. 네가 내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건 줄은 아는데 그러지 마라. 니랑 지성이와의 관계도 있지만 니랑 내하고의 관계도 있는 기다. 그러니까 내를 너무 밀어내지는 말거라. 니 어려울 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이다 이 말이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사장님 말이다.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장님 네 친아버지가 맞나? 친아버지란 사람이 어찌 네한테 이럴 수가 있노?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와 내한테 말을 안 하노? 참말로 이럴래? 내도 뭘 알아야 어찌 처신할지 생각할 거 아이가? 친아버지 아니야. 무슨 말이고? 갑자기 경찰이 와 삼생을 잡으려 갔는데 이러다 내도 잡아가는 거 아이가, 어? 나 걱정 마라. 원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으니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원장님께서 구해주십니다. 아무 그러니까 걱정 말자. 그러면 네 친아버지가 누구고? 사장님이 아이마 친아버지가 누구냐 말이다. 삼생아. 더 이상 묻지 마. 나도 괴로워. 괜찮아? 어. 그보다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네 학교나 야학에서 뭔 일 있었나? 그런 거 없었어.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나? 솔직히 말해보거라. 정말 없다고. 며칠 전 순복이 심부름 해준 거 빼고는. 그럼 역시 순복이 때문이가? 설마 그 일 가지고. 아니겠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경고하는데 입 다물고 있어라.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 아버지처럼 또 잃을 수도 있다. 네 친아버지가 누군지 또 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영원히 묻어두란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지성군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거다. 결국 이거였어. 그 인간이야. 그 인간이라니. 사장님. 사장님이 와. 이렇게 해서 우릴 동시에 해쳐버리겠다. 참말로 무슨 일인지 말 안 할래. 도대체 사장님이 와 그러는데 말 좀 해봐라. 아까 우리 집 앞에 원장님이 왜 오신 거야? 나도 모른다. 원장님 좀 지켜줘. 갑자기 뭔 말이고? 아버지에 이어 나랑 지성 오빠 그 다음은 원장님일 거야. 무슨 말이고? 나의 비밀과 아버지를 죽인 만행을 덮어야만 하니까. 네 비밀? 어. 도대체 네 비밀이 뭐고? 오빠한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 어째서 내는 몰라야 되는데. 만에 하나 원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 인간이 한 짓이야. 지성 오빠랑 난 이제 쫓기는 몸이 됐어.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야. 제발 원장님을 지켜줘. 새벽에 통금이 풀리는 대로 여길 떠나자. 어디로 갈 건데? 내가 아는 친구 집이 있어. 당분간 거기서 지내자. 동우는? 차에서 자겠대. 미안하다. 결국 네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서. 너는 알고 있지? 사장님하고 삼성의 관계. 어. 네도 내한테 말 안 할 끼가? 삼성이가 안 했다면 나도 할 수가 없다. 뭐라고? 삼성이가 말하지 않은 건 아마 널 위해서일 거야. 너만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무슨 말이고? 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사사장이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삼성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서 눈 좀 붙이자. 그래도 되지?
어디 가시게요? 사정이 있어 진료는 못하겠으니 오늘은 임시 휴진한다고 직원들에게 전해주게. 무슨 일인데요? 좀 그럴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뭐 잠을 못 자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게. 여보세요? 동우, 네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원장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동우예요. 원장님 좀 바꿔달래요. 그래, 날쌔. 예, 방금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걱정하실까 봐 전화드린 겁니다. 고맙네. 수고했어. 수고는 예. 이따 저녁에 일 끝나고 날 좀 만나러 와주게. 오늘 저녁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어디 나가시게요? 중요한 모임이 있다. 네. 그럼 나가봄세.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 차고 줬어. 경찰서에서 뭐래요? 저기. 뭐 때문에 그 지성이하고 삼생이를 찾는 거래요? 몰라. 말을 안 해줘. 왜요? 글쎄 모른다면서 아예 상대도 안 해줘. 에? 걔네 혹시 데모하고 다녔나? 지성이랑 삼생이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걔네들이 나란히 동시에 수배자가 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 그런 일이 아니면 얘들이 잡혀갈 리가 없지. 어? 아니 지성이는 그렇다 치고 삼생이까지 왜? 삼생이는 학교랑 약방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데 언제 그딴 걸 하고 다녔단 말이야? 삼생이 예전에 야학에 다녔잖아요. 그게 왜? 지성이 방에서 야학에서 쓰는 교재들을 봤어요. 그런데요? 네가 이걸 왜 보고 있냐고 하니까 그냥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성이가 야학에서 애들을 가르쳤나? 지성이가 왜? 치공과학에도 빠듯한 놈이.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왜긴 왜겠어요. 이게 다 삼생이 때문이지. 삼생이가 우리 지성이 끌어들인 거라고요. 아휴, 또 삼생이야? 또 삼생이라고. 아휴. 아직 확실하게 모르면서 괜한 추측하지 마. 아휴, 그나저나 그 우리 지성이가 올해 그 애군인가 뭐가 튼다 그러더니 아유 그냥 생활문당 말이 맞았나 봐요. 그 액땜 굳이 살 걸 그랬나 봐 언니. 어? 뜯어 말렸어야 했어. 무슨 짓을 써서라도 삼생이랑 찢어놨어야 했어. 여보. 지성이가 왜? 언니 진정해요. 진정해. 진짜 만에 하나 우리 지성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 심정 이해하는데 아직 어떻게 된 내막인지 확실하게 모르잖아. 아니요. 삼생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걔네들 시장초에 인연이 된 애들이 아니라고요.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나 더 이상 삼생이 안 볼 거예요. 무슨 짓을 써서라도 삼생이한테서 우리 지성이 떼어놓을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찌됐든 애들이 무사해야지. 맞아요 언니. 그거는 다 나중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애들이 무탈하게 오기만 그냥 그거만 바라자고요. 지성아. 알아보셨습니까 의원님? 예.
무슨 제목으로 그 애들에게 수배령이 떨어진 겁니까? 얼마 전에 중정에서 발표한 교수 자살 문제 아시죠? 예, 그런데요. 그 오지성이라고 하셨나요? 남학생은 그 사건과 연루돼 간첩단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간첩단 사건이라뇨? 그럼 여학생은요? 저기 그게 말입니다. 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학생은 의심받을 몇몇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여학생은 이렇다 할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냐 한바탕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럼 그 여학생도 간첩단 사건으로 수배 중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둘 다 놓쳤다고요? 있을 만한 곳이요? 글쎄요, 아직은.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니들이 빠져나갔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것들. 미안해, 숙희야. 난 괜찮은데 두 사람이 걱정이네요. 있을 곳을 알아볼 동안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래요.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네. 배고플 테니까 밥부터 해서 먹어. 내가 해줘야 되는데 수업 때문에. 무슨.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뒤 볼일 봐. 그래. 그럼 갔다 올게. 응. 조심히 가. 아. 배고프지? 어. 잠깐 앉아봐. 어젯밤에 원장님께서 너희 집 앞에 오셨다며? 어. 원장님께서 왜 오셨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 형사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헤어졌다면서? 어. 이 모든 게 사 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을 했어. 조용히 있지 않으면 오빠랑 날 다치게 할 거라고. 그럼 그동안 우리를 감시했다는 거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야. 순복일 믿기로 우릴 밀고 했다. 나 때문에 결국 오빠까지. 정말 미치겠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우선 원장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돼. 원장님께? 그래. 우린 이제 수배자 신세가 됐어. 더 이상 경찰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대신 원장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 사사장이 심판받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거야. 아무래도 모종의 배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아이들을 간첩단 사건에 끼워 넣을 리가 없죠. 동우랑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게.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긴가요? 미안하네.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 그리고 누가 오는지 거실 좀 지켜주게. 거실을 지키라고요? 사사장이든 거목이든 누가 오면 얼른 기척을 좀 내달란 말일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러십니까? 그 모기한테 들었네. 그 모기와의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지. 예? 자네가 그랬다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 생각해봤나? 그 모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래. 그럼 안 했다는 얘긴가? 예. 자네 우리 그 모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왔니? 네.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니. 오늘도 휴진 하셨잖아. 오늘도요?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문을 여시고 웬만해선 휴진하시는 일이 없으셨는데 환자분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 원장님 어디 크게 아프시냐고. 혹시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소리야. 대체 원장님 요즘 왜 그러시는 거니? 아니, 뭐가 그리 심각해? 아저씨는 혹시 아세요? 뭘? 어제 오늘 휴진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솔직하게 말해보게. 말씀드렸듯이 지는 그 모기를 여동생같이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째 그런가? 그건 내 사위가 된다면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물려받게 될 텐데 그래도 싫은가? 예. 우리 그 모기가 그렇게 싫은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송구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닌 다른 남자한테 갔지만 지는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와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삼생인가? 아, 네가 좀 여쭤봐라. 우리도 궁금하니까. 어쨌든 뭔가 있기는 있어. 그렇죠? 아버지 안채에는 계시죠? 글쎄, 계세요? 아니, 좀 전에 들어가시는 거 봤어. 그럼 들어갈게요. 저, 꼭 좀 여쭤봐라. 우리한테도 얘기해주고. 삼생일 그렇게 사랑하나? 예. 자네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간 그 아이가 뭐가 그리 좋은가? 그러게 말입니다. 지도 이런 제 자신이 참말로 싫습니다. 그 모기 문제로 지를 부르신 겁니까? 아닐세. 그럼 뭐 때문에 지를 보자고 하신 겁니까? 삼생일 사랑한다고 했지. 말해보게. 삼생일 사랑하나? 예. 그럼 날 좀 도와줘야겠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날 좀 도와줘야겠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와 이 집에 들어옵니까? 삼생일 위해서네. 삼생일 위해서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게.
내 말대로 해줄 수 있겠나? 아줌마, 동우 왔어요? 어, 금옥이 왔구나. 그래줄 수 있겠나? 들어가도 되죠? 어, 그래. 저, 금옥이 왔어요. 들어가. 왜 그러세요, 아줌마? 어? 아, 내가 왜?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야? 동우가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내가 뭘 좀 부탁했다. 뭘 부탁했는데요? 내 사위가 돼줄 수 있냐고 물었다. 어서 대답을 해보게. 싫으면 싫다고 하게. 자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 그리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그럼 이 집으로 들어오게. 아빠. 그리 하겠나? 예. 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맙네. 원장님을 뵈야겠어. 분명히 봉원장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 주변을 철통같이 지키세요. 제 방 책상 서랍에 있는 서류 봉투 좀 원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아들 방이 어딥니까? 찾으시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뜯어보진 않았겠지. 기필코 잡아놓고 말겠다. 봉안원에도 평사를 심어뒀을 거야. 그럼 어쩌지? 변장을 하라고. 할머니 누구세요?